최근 공직사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선 2019년과 2020년 각 한 건에 불과했던 성희롱 발생 건수가 올 들어서는 벌써 3건 발생했는데 언어적 성희롱을 한 간부 공무원이 직무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전국 평균 11%가 성희롱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우리 대구시도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19년과 20년 성희롱 발생 건수가 한 건 정도였습니다만 금년은 이미 4월 말입니다만 벌써 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는 우선 성희롱, 성폭력 근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와 노조를 중심으로 독립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19 감사기식 온정주의도 배척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의 승진도 제한하고 대구시 출자 출연 기관 등에 대한 지휘 감독권도 강화됩니다.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는 승진 인사와 주요 보직 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성과급 직원 직업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유관 기관 임직원 임원급 이상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에서 직접 사건을 조사 심의해서 승진 대상자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특별 교육 등 성인지 감수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외부 전문 상담관 배치와 피해자의 치료비와 심리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시는 이달 중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는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